들리는 대로 요리하라 ASMR 초리 쿠킹쇼 내기의 키친. 자, 내기의 키친은요 레시피 ASMR을 듣고 어떤 요리인지 상상과 추리를 더해가지고 요리를 완성해 나가는 프로 아니겠습니까? 네. 도전하게 될 우리 게스트분들에게 야 요렇게 하면은 높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다 하는 팁을 잠깐 주신다면 소리를 듣고 아 이 요리겠구나 이거 이 재료구나 뭐 이런 추리력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외모를 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시종일관? 아 요리의 외모. 사실 요리도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년 동안 방송을 비주얼로 먹고 살잖아요. Oh, sorry. 아니. 4개의 키친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해 보죠. 오늘 대결을 펼칠 팀 어떤 팀인지 나와주세요. 자, 한 팀이지만 오늘은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재윤, 경호, 지수, 민수 이렇게 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평소에 ASMR 이런 것도 좀 귀담아 들으십니까? 저랑 재윤 형이랑 민수 형이 다이어트 멤버여서 특히 더 많이 봅니다. 아, 까니짱 알아요, 까니짱?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와우.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이어트 하는데 먹방이나 쿡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겠죠, 그죠? 맞습니다. 먹지는 못하고. 그쵸. 요리는 평상시에 좀 잘들 하세요, 우리 멤버들? 민수가 거기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는 거 아닌가요? 아, 라면 아니고요. 저는 야채나 이런 구워 먹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야채 이렇게 해서 구워 먹기도 하고 여러 요리를 합니다. 와, 사실 구워 먹는 거는 별다른 요리법은 없죠. 그냥 구우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저기 재윤과 이제 경호는 요리 경험은 별로 없으세요? 저희는 이제 유튜브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아 그냥 먹방 즐겨 보셨다고? 아니죠. 실제로 저희가 서로 얘기했던 건데 나중에 돈 벌면 사업 하나 하자. 이제 같이 이제 한 건물을 사서 1층은 저 밑에서 고기 굽고 저는 이제 카페랑 베이커리 하고 위에서 또 다른 카페를 이제 지수.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형 건물이 있는데 1층 비어 있고 2층 비어 있어요. 들어오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세입자를 만나셨네요. 네, 월세 200은 보시네.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쭤본다면은 워낙에 요새 아이돌 분들이 끼와 재능이 진짜 그럼요. 최고잖아요. 대단하죠. 혹시 뭐 필살기라든지 이런 거 한번 좀 살짝 보여주실 게 있으면은 짱구 원장 선생님. 약간 저 그 조폭처럼 생기신 분 얘기하는 거죠? 짱구 분 하는 그분 성대모사 한번. 짱구 군 여기서는 안 되나요? 그대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야. 4년 안에 제 은퇴합니다. 저 개인기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저 개인기만 안 하면 됩니다. 예. 저기에 조금 설탕 후추 좀 더 써야죠. 더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팀이 지금 조금 강호가 좀 세야 됩니다. 저희도 개인기 준비했거든요. 자, 부를게요. 나이스. 부를게요. 아, 뚱아. 아니요, 내게 키친이라니까요. 와우. 이게 왜 안 통하지? 아, 우리가 동심을 잃었나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스펀지밥. 듣고 나니까. 죄송한데 소속사랑 연장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 상태라면 못 할 것 같아요. 오늘을 계기로 좀 분발하셔야 돼요. 분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리 대결에 앞서서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는 이 요리 도구인 칼날처럼 아주 예리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수년간 다져온 요리 실력으로 아주 눌러놓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실력? 아니요, 호떡처럼 이렇게 눌러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4개의 키친만의 대결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MR 레시피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요리일지 다 함께 추리해 보시죠. ASMR 플레이. 지금부터 레시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이 아니구나. 시작이 아니었어요. 무다 무. 벌써 두 번째 걸 썰고 있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거는... 재료들이. 자, 이번에 새로운 재료예요. 이게 사실 메인 재료죠. 아, 자, 썰는 소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요걸 캐치해 내셔야 돼요. 아, 이번에 양념. 아, 이거네, 이거네. 아, 이거네. 잘 뺐어. 뭘 벗어요, 지금? 육 같은 거 넣고 섞고 있어. 뭐지, 이게? 뭐 드시고 계신 거 아니죠, 지금? 아, 뭔가 좀... 아니, 아니, 아니. 쪼물딱거리는 거 같아요, 쪼물딱. 아... 불 켰다. 더 끓는다. 아, 이 소리가... 이거는... 아니, 고기가 너무 많아. 빗소리 아닌가요? 끝! 아, 빗소리! 소리. 비가 내리면 아, 소리 생각나는... 아, 무조건 삼겹살, 불 쓰이는 삼겹살. 어? 뭐, 같이 뿌리시는데? 후추 뭘 뿌렸어? 무조건 이거는... 야, 왔어. 하나 더 한 거, 하나 더 한 거. 계란, 계란, 계란?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아,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오! 이제부터 진짜예요, 이 요리가. 오, 이게! 이제부터 진짜예요. 이제 애가 좀 성형수술이 들어갔는데요. 뭐지?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네. 오! 어, 전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아요. 나도 처음 봐. 야. 이거는 조금 재료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이거 약간 고난도다. 네. 그래서 오늘 추리를 강조하셨구나. 네. 이야, 이거는 진짜 처음 보는. 근데 네. 어, 이분의 비주얼은 20점입니다. 와. 어? 약간 여기까지 아, 웃긴다. 네. 아, 굉장히 어렵지 않네요. 네, 메뉴는 어렵지가 않은데 네.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재료를. 네. 되게 창의력이 필요해요. 아, 어떻습니까? 좀 감이 오셨어요? 이거는 흰밥과 정말 맛있습니다. 아니죠. 비 오는 날이죠. 자, 비 오는 날에 저는 호떡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까리짱님은 비 오는 날. 아, 전 전을 되게 좋아해요. 아~ 모든 전이랑 막걸리랑. 아, 그치, 막걸리. 아, 막걸리. 자, 우리 심사위원들 힌트는 여기까지. 자, 네 개 캐치. TO 멤버들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각오하라고. 오케이. 총 야채가 3개 있었거든? 네.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건 이게 확실해. 맨 처음 썰었던 건 애호박. 애호박 아니면 무 같은 건데 근데 그 다음에 한 양배추 비슷한 게 나왔어. 근데 이게 와 좀 어렵죠. 그렇죠. 메뉴를 보고 나면 와 정말 좋아하는 아, 건데 이게 반전이 있네. 사실 이렇게 잘 안 먹어요. 맞아요. 네, 사실 이렇게 안 먹습니다. 네. 저희 말에 너무 귀담지 말아요. 아, 우리 그냥 진짜 반말해요 우리는. 네. 자, 이제 쟁반 들고 재료 사냥에 나서죠, 지수. 아, 근데 쟤는 우리 수영 재 두 개 정도. 양파. 아, 고추도 고추가 있고 청고추가 있어요. 그럼요. 예. 되게 중요해요. 끝났다, 끝났어. 아, 재료 저렇게 아, 채식하나 보죠? 야채를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야, 위장 작전 좋으네. 주 재료는 지금 아직 안 가져갔다. 그렇지. 일단 이거 담고 싶어요. 오케이. 먹고 싶은 건 담아요. 그래요? 적당히 담아. 아, 저희 눈치 보지 마라. 아, 네. 심사위원분들 예. 반응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쏘는 소리가 비슷한지 한번 해볼래? 대충 저런 느낌? 쏘는 소리 보시면 안 되거든요. 아, 네, 안 보고 있어요. 커튼 쳐요, 그런 네, 식으로. 네, 커튼 쳐요. 네. 아, 그게 커튼인가요? 네, 커튼. 야, 활용도가 좋네요. 네, 센스 점수 5점 들어갑니다. 양파를 길게 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짧게 쏘시는 거? 아, 저희들 취향을. 그것도 취향까지 네, 취향 네. 보여가지고 다 해드릴게요. 아, 저는 통양파 좋아해요. 통양파. 예. 그 예상에 없었는데. 네. 일단은 그럼 제가 재료 손질을 어떻게 해볼게요. 해주세요. 형이 손을 댔고 가져가는 거. 추리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 있는지부터 모르겠다. 요리 안 한 티가 너무 많이 난다. 우리가 내기의 키친 상상 우리 아이돌 분들 우리 대결하시는 분들의 칼질 솜씨도 네.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오, 근데 잘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자, 손 조심하시고 써는데 오, 경호군의 칼질이 자세는 잡혔습니다. 네. 네, 또 깐장 선배님의 유튜브 보면서 또 배워왔기 때문에. 오, 정말요? 근데 제가 칼질은 잘 못해가지고. 네. 안 봤다는 게 대통나는 거죠. 본문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썰어? 그냥 썰어봐. 그냥 썰어? 소리 우리 들어보자. 이 소리가 아닌데?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얘 아니야. 이 소리가 아닌데? 아, 얘 아니야. 너 나가. 이 소리가 아닙니다. 양파도 한번 썰어보시죠. 아, 이 소리도 아닌데. 야, 와. 그래. 우리가 원하던 그림들이 나왔어요. 야, 예. 이렇게 또 헷갈려야 돼. 어, 본인들이 썰어보고, 아, 이 소리인가? 이 소리가 아닌가? 아. 제가 봤을 땐 같은 소리였는데. 예. 같은 소리라고 그러셨어, 방금. 나 정확히 들었어. 나 오른쪽 귀가 열려있거든. 야, 지금 심사위원분들의 지금 입만 보고 있어요. 뭘까? 진짜 모르겠다. 자, 그걸 아셔야 됩니다. ASMR. MR. MR은
되게 과장되게 들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좀 더 크게. 약간 삼겹살, 김치. 나중에 간절히 있다고 하시잖아. 아니야, 일단 그걸 생각하지 말고. 아, 생각하지 말고. 일곱 번째부터 다시 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뭘 써시는 걸까? 되게 작은 걸 써시는 것 같은데 지글지글지글 소리가 들렸어. 와, 이거 뭔가 찰싹찰싹 거리시는데? 찰싹찰싹이요. 어, 파도가 아, 치나요? 찰싹, 근데 찰싹? 그 부분에서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 어. 근데 이게 왜 아까 들었던 소리랑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지 지금? 형, 조금 헷갈리죠? 바빠? 아니, 민 안 헷갈려. 오늘 저희 게스트로 나온 티오, 내기의 키친에 최적화된 제대로 요알못이에요. 제대로 내네요. 예. 뭔가 지금 잘게 썰고 계셔. 지금 얘는 뭐 하는? 저기 호박전이죠, 거기. 아, 예. 다 그냥 썰어버려. 다 그냥 썰어버려. 마지막에 그냥 쓰면 쓰는 거고 안 쓰면 안 쓰는 거고. 그런 건가? 우리 요리에는 이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아, 그, 맞는 말이야? 저희 힘수 쓰겠습니다. 어, 지금요? 벌써요? 벌써? 네. 우리 까니짱님에게 신중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딱 한 번에 했는데, 야, 설마 이런 시간에 지금 힌트가 나왔습니다. 응. 힌트 찬스. 야, 민수야 써? 오케이. 메뉴가 제일 고급인 시즌제. 너. 야, 민수야. 아니래. 자, 멘붕이 왔습니다. 예. 메뉴 지금 망쳤다. 내가 제육볶음이냐고 물어봐 드렸거든. 제육볶음이라서? 제 메뉴를 착각했어요. 야! 하나 김치 볶은 거 같지 않아? 아, 계란후라이 아닌가? 둘치기가 아닌 거 아니야? 야, 힌트를 지금 쓰는 거 어때? 둘치기가 맞아요? 오케이, 내가 지금 쓰고 올게. 오케이, 좋다, 좋다. 아! 바보. 다 끝났지? 야, 비슷하잖아. 둘 다 돼지고기로 만든 거 아니냐? 야, 그러면은 진짜. 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지수 씨?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어차피 저쪽 팀에 고기를 쓰긴 쓰거든? 우리는 이제 메뉴가 틀려도 맛으로 가자. 먹을 수만 있게 만들어드리자. 지수야. 네. 먹을 수만 있게 만들자. 아, 그거야? 아니, 이게 속으로 말했는데 진짜 모르겠다. 들려나 보군요. 아이고. 그럼 형, 내 마음대로 할게요. 오케이, 가자. 저희는 생각하는 대로 그냥. 네, 저희 감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 좋아. 아, 확인받지 말아요. 까리짱님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예. 그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뭔가 아, 그걸 풀면서 그래도 뭔가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건 개인적인 요구사항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한다고 해도 우리가 힌트를 줄 수가 없는데. 알려주고 싶네. 아, 그래요? 알려주고 싶어 가지고. 춤 한번 가자. 경호가 이제 김치의 매콤함을 춤을 한번. 아! 와. 톡 쏘는 그런 느낌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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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오! 야, 야! 아, 와! 와! 가서 여쭤봐. 이야. 좋았어. 야, 김치하다 파핀을. 김치 속에 맞아. 유산균이 톡톡 터지는. 오. 그걸 춤으로 표현을 했네. 예. 그 혹시 뭐 유추하고 계세요? 뭐인 것 같으세요? 일단 고기가 있는 거 보면 고기가 들어간 메뉴일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유추했어요 일단. 저요. 아, 진짜. 요리사신가 보네. 네, 저 요리 좀 한 번. 아, 저도 요리 좀 하거든요. 아, 진짜. 아, 무슨 정상회담인가요? 왜 갑자기? 네. 근데 사실 고기랑 김치만 있어도 맛있어. 그렇지. 아니, 맛있는 이걸 한다. 맛으로 뭐야? 뭐, 아니, 뭐 조합이야, 김치랑 고기죠. 최고죠, 최고. 네. 김치가 들어가는 요리로 할까 아니면은 찌개인가요, 아닌가? 오, 그 두 번째. 오케이, 갑니다. 야, 힌트를. 빨리 나왔는데. 이게. 잠깐만, 재현아, 우리 솔직히 이제. 너가 틀리면 우리 메뉴가 둘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상의해보고 같이 하나를 쓸까? 어때? 좋은 생각 아니야?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 팀 대결인데 이걸 뭘 상의를 하죠, 힌트를? 메뉴가 틀리면 둘 다 틀리면 안 되잖아. No. 야, 두 팀 다 노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치 종류를 다 담아가네요. 형, 백김치? 저는 일단 모르겠으니까 그거 할게요. 너 생각하는 그거 할 거야? 네. 그 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통계 보죠? 밀가루인가요? 밀가루? 오! 일단은 물을 넣고. 야, 오케이. 지금 거의 다 왔어. 네. 나 소리 좀 듣고 있을게. 오케이. 자,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는 우리 수영대 팀. 그리고 이쪽은 뭘 하고 있죠? 고기를 굽습니다. 고기를 굽고 있대. 고기 굽는 소리가 나지 않나요? 지금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불판이 하나도 안 달고 있는 채로? 네. 일단은 널어놨어요, 그냥 고기에. 고기 뭐 하는 거죠? 김치 전하는데? 김치를 넣고 뭔가를 반죽하고 있어. 맞아. 올렸다. 양파랑 마늘을 올리신 건가? 맞는 것 같아. 표정이 살짝 변하셨어, 지금. 아닌가? 우리만의 길을 걷자. 봐봐, 맞는지 들어봐. 소고기, 돼지고기 다 구워볼 겁니다. 아, 준비 근데 너 물지 않아?
나 튀김가루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 오케이. 지금 뭐죠? 소금? 튀김가루? 튀김가루를. 튀김가루. 좀 궁금해요. 이쪽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예. 김치 또 반죽을 해놓은 거니까 소리 이제 나지 않을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를 맛보게 해줄게. 맛있는 냄새 난다. 아,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회식이나 하는 거야 우리. 네, 삼겹살 굽고 소고기 굽고. 좀 비주얼은 일단 우리가 좀 이긴 거 같거든요. 오, 맛있겠다. 비주얼이 와. 냄새 대박이다, 우리 거. 여기 진짜 맛있어, 냄새. 후추를. 냄새 안 나, 거기? 요리가 좀 어느 정도 된 거 같아요. 뭔가 한참 열심히 구웠거든요, 네네. 고기를. 자, 그럼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한번 가보죠. 네. 예.